Hello, this is Captain Zhang, and tonight I'm gonna try to do fortune telling, with hand printings. Okay, let's get this in Korean. 한국어로. 여기 자 보시면 바로 태양선 말씀드릴게요. 요 가운데 지나는 게 태양선이에요. 저 빠르게 봐드릴게요. 가운데 지나는 게 보이시죠? 태양선입니다. 태양선이 이쪽은 좀 옅죠. 예, 이쪽은 좀잘안 보이죠? 이쪽은 좀 뚜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완전한 고위직은 안 되고 이게 한쪽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관운이 있습니다. 관운이 쭉쭉쭉 가다가 어디서 끊어지냐면은 50세 초반 부근에서 끝나요. 여기서 걸리잖아요. 50세 초반 부근에서 일단 관운이 지금 그다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요 검을 건너가지고 한줄 보이죠? 여기서 요 보이시죠? 요 원래 금보다는 약한데 요거는 그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요거는 관상 수상이 낸게 확률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그 게임인데 앞에 거보다는 가능성이 약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관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 앞에 거보다는 새는 약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운이나 벼슬길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선배님 여기 감정선입니다. 여기 위에 가요. 근데 여기 지금 사슬을 치고 있어요. 사슬을 치고 있어요. 보이시죠? 사슬. 사슬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사슬 보면 이렇게 이렇게 교차하고 있죠. 교차하고 이게 요게 이제 좋게 말하면 섬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일반인 좀 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런 경향이 분주해 욱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간에 이제 좋을 경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금이 많이 쳐져 있죠.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를 생명선으로 잡는데요. 생명선은 쭉 내려가다가 생명선이 많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렇다고 이게 뭐 큰일 난다 이건 아니고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어정쩡하게 두 갈래 나가고요. 여기서는 지금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도 내려가는데 이좀 약하게 내려가거든요.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환갑 이후에 이제 뭐 건강관리주의 이제 잔병 치레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자 여기 이제 물고기 배때기인데 요 금을 쳐놨어요. 금을 쳐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장이 예민하다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장이 예민해서 이제 그 배탈이 좀 많다 다른 사람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결혼선 하나 보이시죠? 여기는 좀 희미하고 이건 희미하고 결혼선에 보기 결혼은 한번 하셔야지 가장 뭐 잔선 말고 가장 굵은 선 하나를 기준하거든요. 예, 한번 하셔가지고 백년해로 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제가 좀 많이 잊어버리긴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지능선을 제가 볼 뻔했네. 여기가 이제 지능선입니다. 여기 지능선인데, 우와 장난이다. 우와 이거 산발을 쳤네. 여기서 지금 두 갈래 나갔죠. 그다음에 요쪽 지능선은 지금 새끼 손가락까지 왔어요. 보통 사람들 지능선 요사에서 끝납니다.
나 바보구나. 저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까지 갔고 여기서 갔고, 그다음에 요거는 원래 진선인데 태양선하고 연결됐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진행선, 여기서는 앞에 보다는 뚜렷하지 않습니다만은 가가지고 요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요까지 갔어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대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대성할, 물론 요선이 있어도 뭐 어떤 주위 여건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선이 있는 경우는 그건 학문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이고요.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큰 돈을 벌게 될 이런 지능선입니다. 여기까지 새끼손가락까지 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요 잔금하고, 그러면 요 잔금은 요걸 이제 요걸 보통 이런 요쪽 잔금을 이제 잔돈이라 그러는데, 이제 노후에 이제 보통 이제 꾸준하게 노후에 들어올 수입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그 사회생활하고부터는 주수입원 이외에 직장 외 부수입이 계속 생기는 사람들이 요즘 잔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거는 요제 제가 손금은 이제 굵은 것만 배워가지고 이렇게만 볼수 있고요. 제가 다음에 좀더 시간 나실 때한 30분 정도 관상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제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예. 대단하시다. 그럼 뭐, 자, 여기서 스타트.